우리 주변에 이온 음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다 맛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 먹는 물도 이온 음료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온 음료처럼 물에도 엄연히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저에게도 박보검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온은 무엇인가요? 이온은 전기를 띠는 입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에는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이죠.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전기랑 동일한 의미로 보겠습니다. 전자는 한 개에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니까 플러스 11 전하를 가진 것이죠. 나트륨은 전자도 11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를 해봅시다. 자, 더하기 할 줄 알죠? 둘이 더하면 몇? 예, 0입니다. 결국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아 전하가 0이 됩니다. 전하가 0이라는 것은 전기 못 쏘는 피카츄처럼 나트륨 원자가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나트륨처럼 전하가 0인 원자를 중성 원자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원자는 전하가 0인 중성 원자입니다. 많은 물질들이 이런 전하가 0인 중성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 물질이죠. 말이 길었는데 이제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염소 원자는 나트륨 주변에 오면 전자를 한 개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가 11개에서 10개로 줄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하를 계산해보면 양성자는 여전히 11개이므로 플러스 11 전하이지만 전자는 한 개를 빼앗게 10개가 되었으므로 마이너스 10 전하가 됩니다. 이 둘을 더하면 플러스 1 전하가 됩니다. 원래 중성 원자이던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뺏기고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온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지 않아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림처럼 전자를 뺏겨 양성자가 많아져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원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나트륨에게서 전자를 뺏은 원자를 기억하시나요? 이 녀석의 이름은 염소라는 원자입니다. 양성자와 전자 모두 17개를 가진 중성 원자이죠. 그런데 나트륨한테서 전자 한 개를 빼서 전자 수가 한 개 더 많아집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로 전하의 양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온이 된 것이죠. 그림처럼 전자를 얻어 전자가 양성자보다 많아져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이름 뒤에 뭐뭐 화이온이라 되어 있는 것은 다 음이온을 말하는 것이죠.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도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음이온도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쳐져 만들어진 대표적인 물질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소금물에다가 전지를 연결해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소금물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전기가 잘 흐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돗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물에는 많은 양의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떠다니고 있으니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온 중에는 원자가 이온이 된 경우 말고도 여러 원자가 모여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원자 이온 중 양이온에는 암모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고 음이온에는 탄산 이온, 질산 이온, 수산화 이온이 있죠. 이런 여러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